아니면 교육과로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이따 다시 전해드릴게요. 이쪽으로 앉으시면 됩니다. 네. 뭐 보러 오셨을까요? 어디 과를 가야 될지 모르겠어서. 혹시 원하시는 조건 뭐 이런 거 있으세요? 아무래도 분위기가 제일 성격이 친해지면 재밌게 노는데 처음에 낯을 좀 가려가지고. 그럼 사람 좋고 오순도순학과로 가셔야겠네. 아니면 뭐 편하게 오순도순학과 말고 4년 평생 아싸로 지내셔도 상관은 없어요. 아싸요? 편하진 않은데 그럼 사람 좋고 오순도순학과로 할게요. 이렇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혹시 학점 욕심은 없으신지? 공부를 또 하기 싫은데 또 학점 잘 따고 싶고. 그러려면 또 족보가 필요하거든요. 족보요? 그런 건 어디서? 선배들한테 받아야죠. 염치 없이 어떻게? 줄번짝 이거 아니면 뭐 참담 못하겠는데? 줄번짝이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번짝이 쭉 이어져 있어요. 아니면 뭐 줄번짝 없는 과로 가가지고 족보 못 받고 학점 망하셔도 딱히 상관없어요. 줄번짝 있는 과로 할게요. 그럼 이렇게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더 원하는 조건은 없어요? 교대가 수학이 그렇게 많다던데. 그래서? 그럼 책도 그만큼 많을 테고 이걸 다 어떻게 들고. 그럼 사물함 위치 좋은 과로 가셔야겠네. 사물함 위치 인사가 어떠세요? 거기가 제일 수업이 많은데. 아니면 뭐 수업 제일 많은 인사관 말고 다른 건물 사물함에서 책 배우고 나가 허리가 다 휘어도 뭐 딱히 상관없어요. 허리요? 허리는 안 되는데 그럼 사물함 인사관에 있는 거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분위기 좋고 학점 따기 좋고 사물함 위치까지 좋은 거라. 이거 완전 교육과네. 교육과요? 근데 교육과는 장수생이 많아서 놀림받는다던데. 어디서 속고 오셨네. 이 학번마다 장수생이 많은 학번도 있고 아닌 학번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도박하신다 하고 오면 될 것 같은데. 편하진 않은데 혹시 도박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도박만 해도 본인이 장수생이어도 교육과 이거 하나로 다 사이좋게 잘 지내요. 아 근데 엔터나 주변에서 다들 교육과가 조용하고 노잼과란 말이 있던데 그거. 또 이상한 거 듣고 오셨네. 교육과가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어? 그 두 사람 한대씩 본 거 같은데. 교육과 어떻게 그렇게 친해진 줄 알아요? 어떻게? 학번별 행사도 많고 그중 대표적인 게 친해지길 바라. 동기들끼리 조를 나눠서 밥도 먹고 인생 내 것도 찍고 영화도 보면서 여러 미션을 수행하면서 다 친해진 거예요. 그 외에도 배드민턴 소모임, 셔틀교, 축구 소모임, PES, 배구 소모임, 교판, 그리고 서로의 교육적 생각을 나누는 교육 등 다양한 소모임이 있어서 쉽게 친해질 수 있어요. 교육과 오시면 이런 행사 참여해서 동기들이랑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뭐 서먹한 사이로 학교 생활하고 싶으시면 교육과 아니어도 딱히 상관없으세요. 네? 밥도 혼자 드시고 강의도 혼자 듣고 네? 다 혼자 하고 싶으시면 딱히 상관없어요. 아니 갑자기 협박을. 동기들은 과자 먹고 단체 사진 찍는데 본인 얼굴은 쏙 빠져 있으면. 아니 그럼 교육과로 할게요. 네 그럼 교육과로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약서 가져올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혹시 어디과 계약하셨어요? 아 저 교육과 하려고요. 저도 교육과 계약하고 왔어요. 교육과가 그렇게 좋아요? 제가 계약할 때 들었는데 교육과가 초등교육과랑 특수통합교육과가 합쳐져서 모든 과 중에 사람이 가장 많대요. 아 근데 사람 많은 게 그렇게 장점인가? 교육과 자체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동아리에도 교육과 선배님들이 진짜 많고 근로 학교 행사든 어딜 가기만 하면 교육과 사람들이 많대요. 아. 그뿐만 아니라 과에 사람이 많다 보니까 피아노, 기계체조 같은 몇 가지 실기 수업들은 AB반으로 넘어서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오히려 실기 수업을 듣는 사람은 소수여서 교수님께 도움도 많이 받을 수 있대요. 은미체 같은 실기 수업이 많이 두려웠었는데 교육과 오고 마음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와 교육과 좋네요. 저 가봐야 돼서 먼저 가볼게요. 네. 자 계약서 가져왔습니다. 교육과로 하시는 거죠? 뭐 더 설명드릴 거 있으면 그냥 지금 몇장 찍을게요.
자 이제는 기나긴 모험을 시작할 시간 준비했던 짐을 메고 현관문을 열 시간 전이